시작하겠습니다. 네. 취기법이죠, 취기법. 자, 취기법은 일단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첫 번째가 그 좋은 기가 좋은 기를 취하러 가는 건데 요것이 장소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어떤 시간에 좋은 기가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가 항상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좋은 기가 있는 장소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는 그러니까 장소하고 시간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장소, 좋은 기가 있는 장소, 좋은 기가 있는 시간에 그쪽으로 움직여서 그걸 받아오는데 받아올 때는 일단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네 가지 그다음에 화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죠? 수나 목이나 토나 금은 가져올 수 있고 화는 불이라 가져올 수 없고 또 이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보면 이 좋은 기가 모여 있는 장소에 그 시간에 가서 물을 가져오고요. 물을 떠오고 또 나무도 가져오고 일단 우선 가져오는 것부터 나무도 가져오고 흙도 가져오고 금이니까 요거는 뭐 돌, 자갈, 그죠? 자갈 같은 걸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갈 큰 돌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나무, 목은 가져갈 수도 있고요. 수도 있고 금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물은 물하고 나무, 흙, 자갈은 다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을 가져갈 수도 있고 흙을 금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목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잖아요. 아, 이거 안 되냐? 우리 보통 문제 우리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 풍수에서 풍수지리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그걸 뭐라고 부르나 아, 초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혼장. 초혼장이란 뭐냐면 불을 초차고요. 이건 혼령이죠. 훈령을 불러서 장사시킨다는 뜻이죠. 이걸 언제 썼냐 하면 그러니까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군의 징용을 받아서 저 동남아시아 가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시체를 못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령을 불러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난 방법이 뭐냐 하면 지푸로 그 사람 모양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푸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이에다가 생년월일을 쓰고요. 생년월일 이름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렇게 지푸로 사람을 하고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장소에다 묻으면 이것이 발복을 합니다. 그 사람을 묻은 것처럼 똑같이 발복을 합니다. 이런 걸로 해서 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판에 지피나 나무판이나 비슷하잖아요. 거기다 예, 사주하고 성명을 써서
가면서 여기에 원래 그 금속, 그러니까 뭐 보통 보석류, 금은 보석인데 보석, 금, 은, 이런 귀금속이죠. 여기에 이거, 여기는 보통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를 집적시킨다 할까요? 집적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반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니까 보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 금속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땡기는 힘이 있어서 나의 기운이 그 안에 스며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 묻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면서 갖다 묻는 거예요. 묻고 나머지 네 개를 가져오는 거죠. 요 방법입니다. 이제 크게 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 거기 물은 이제 가져가서 떠오면 되고요. 흙은 또 떠오면 되고. 나무는 어디 가서 갖고 와? 산에 있는 걸 하나 캐온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될까? 잘못 캐면 죽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캐오면 죽어요. 봄 같은 데는 살지만 지금은 캐다 보면 죽습니다. 옮겨 심어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장에 가서 해당 지역의 지역 시장에 가서 예? 예. 지역 시장에 가서 예. 시장에서 그냥 좋은 자목으로 사오세요. 화분채 사오세요. 화분채. 그래서 화분채 사와다 갖다 놓는 거죠. 사온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자갈은 시냇가에서 자갈을 주워오면 되죠. 자갈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한 세트로 돼 있는데 이제 요걸 요런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지. 좋은 장소. 그러니까 요건 방향이고요. 이건 시간과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아직 덜 쓰셨으면 조금 기다릴게요.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사원축이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사원축이는 요, 이게 으뜸원자죠. 네. 네 개를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네 개를. 그럼 사원축이는 뭘 맞추냐면 연, 월, 일, 시죠. 우리가. 요 네 개를 다 맞춘다는 거죠. 연월일시를.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크게 그리시고요. 밑으로만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올해가 중궁이 구무술년이죠. 연월일시를 맞추면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그럼 구월이 있을 거고요. 구가 되는 날짜가 있을 거고 구가 되는 시간이 있겠죠. 요거 네 개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찾는 방법을 한번 자 스마트폰을 꺼내 보시고요. 저 도사폰을 깔아주셨으면 그지? 안 깔으셨으면 좀 깔았다고 치고요. 네. 자 스마트폰에서 도사폰을 꺼내시고요. 도사폰을 꺼내고 도사폰에서 도사폰에서 역학 달력이 있어요. 역학 달력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역학 달력. 그 처음 첫 화면에서 역학 달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역학 달력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7월 달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무술년 양력 2018년 7월 김이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김이월이 언제부터냐면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면 소서 7월 7일 12시 42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때부터 김이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면 김이가 아니라 무오월이고요. 7월 7일부터 여기 써 있죠. 그러면 지금 7월 7일부터 저희는 따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이전 간지 구성 날짜 이게 달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는 간지로 돼 있어요. 처음에 즉 1, 2, 3, 4 보면 뭐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이렇게 간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구성이라는 걸 딱 눌러 보세요.
구성을 누르면 우리 선생님은 잘 하시나 모르겠네. 아 여기서 예, 역학 달력을 누르세요. 예 예. 그럼 여기 7월 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으로 눌러 보세요. 올라가고 예, 구성을 눌러 보세요. 여기 보면 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7월 7일부터라잖아, 그지? 그러니까 7월 7일 구자가 있으니까 7월 7일부터 가능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월이 구가 되는 월은 기미월이죠. 구자가 되는 월은 기미월이잖아요. 그럼 기미를 쓰고요. 그 다음에 구자가 되는 날이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되는 날이 7월 7일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7월 7일이 구자가 되잖아. 7월 7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7월 7일, 그죠? 7월 7일이잖아요. 7월 7일이 구자란 말이야.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가봅니다. 이대로 놔두고 쭉 밑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7월 16일 날 또 구자라고 쓰여 있죠. 보시면. 그럼 7월 16일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가서 보면 7월 25일이 구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7월 25일 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도 혹시 모르니까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맨 밑에서 화살표 하나 있는 걸 눌러보세요. 9월로 갔네. 그러면 8월 7일까지니까 8월 6일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면 8월 3일 날 보시면 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8월 3일까지 되죠. 그럼 네 번이 남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음력으로도 봐야 되니까 이때 간지를 한번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8월 3일은 무슨 날이냐면 정묘일입니다. 그죠? 정묘일이고 또 이쪽으로 와서 7월 달에 와서 7월 7일은 경자일. 7월 16일은 기우일. 그다음에 7월 16일은 기우일. 그다음 7월 25일은 무오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날짜는 나왔습니다. 시간을 찾아야죠, 시간. 시간을 찾으려면 여기선 시간을 못 찾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다시 이전이라고 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이전, 여기 누르면 여기로 갔죠? 첫 화면으로 갔죠? 여기서 구성포국을 그냥 누르세요. 구성포국 누르면 현재 시각 구성점서 나와. 예? 그걸 다시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현재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일단 월일을 한번 눌러주세요. 월일. 제일 위에 있어. 제일 위에서 월일. 그러면 지금 월을 보면, 여기 보면, 저처럼 위에 게 일이 월이고요. 밑에 게 일이야. 그러면 지금 구를 찾아야 되는데 잘못됐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끝에, 밑에서 제일 끝에 내월이라고 있어요. 다음 달. 내월 누르세요. 그럼 구로도 바뀌었죠. 그죠? 자, 점점 다시, 현재 시작 구성점살 다시 누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길 잘 보시면, 선천 해가지고 7월 3일로 되어 있고요. 후천 해가지고 8월 3일로 되어 있죠. 둘이 헷갈리게 나와서 그래. 자, 눌러보시고요. 예. 여기 선천, 후천 이렇게 둘로 나와 있잖아.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지. 근데 이걸 바꾸면 요건 안 바뀌고 요것만 바뀐다고. 예. 후천만 바뀐다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헷갈리게, 먼저 것까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되어 있어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요, 월일을 누르시고요. 예? 월일. 예, 월일을 누르시고요. 내일을 한, 요 때가 지금 7월, 지금 7월 3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7월 7일 가도록 이제 일자만 바꾸세요, 내일로. 몇 번 누르면 되잖아. 한 다섯 번, 네 다섯 번 누르면 9, 9가 나오죠, 중궁이. 내일을 몇 번만 누르라니까? 예, 9, 9 나오죠. 예. 여기서 내일 요거 이걸 몇 개 누르라고. 둘, 셋, 하나 더. 예, 99가 나오잖아 여기가. 그죠? 그때가 기미월 경자일이고 거기 보시면 7월 7일로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후천에 보면 2018년 7월 7일 14시 43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자 시간을 보려 그러는 거예요. 시간 여기서 99로 되어 있는데. 자, 요 때가 지금 시간이, 자, 여기서 그냥 요대로 놔두고요. 여기서 일시를 다시 한번 누르세요. 위쪽에서. 예, 일시를 다시 한번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9, 2로 되어 있죠.
예, 9.15 시간이. 요건 날짜는 9고 시간은 2란 얘기예요. 미시잖아요. 미시니까 거꾸로 가야지, 그지? 거꾸로 한번 가봐요. 미가 한 오후쯤 되니까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9.9로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가보란 말이에요. 거꾸로. 전시, 전시. 예, 시간을 전시로 가세요. 이렇게 되면 어디가 돼요? 병자시가 되죠. 그죠? 예. 예. 경자일 병자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날에 병자시가 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날 여기서 보면 경자일이 되고 병자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자시에 999가 맞았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자축 인시까지는 한 번 더 나와요. 뒤로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4시를 가지고 또 눌러보세요. 4시를. 계속. 그래서 99가 나올 때까지. 자, 그러면 언제 나와요? 쭉 계속 가다 보면 한번 해보세요. 이제. 99가 또 나올 때가 있다고. 그렇지, 이렇게 됐지? 또, 을류시 두 개가 돼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똑같아요. 요 앞에 것만 다르고 네 날짜가 전부 자시유시가 다 돼요. 해보시면. 그래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9니까 전부 안검살은 여기 붙었고요. 팥살은 진술충 하나 붙고 미충 팥살 여기 붙고 좌우충 팥살 여기 붙고 또 좌우충 팥살 여기 붙고 이렇게 되죠. 자, 자시를 했을 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구 목각을 정해야죠. 어떻게? 일단 암파 오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못 가요. 에? 연월 일시에 암파 오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 못 가죠. 여기 아무도 못 가.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요. 여기도 못 가요. 그죠? 갈 수가 없어. 아무도. 그러면 갈 수 있는 방향은 여기 네 군데죠. 그런데 요 일은 뭐 진짜 내가 응? 뭐 이런 거 이게 되고 싶다든가 또는 임신이라든가 그죠? 뭐 정말로 내가 뭐 그쪽에 힘이 없다 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 마세요. 여기는 에? 왜냐하면 일반인이 가면 여기는 뭐가 붙어오냐면 병이라든가 이런 병의 기운이 붙어와요. 원래 이 병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는 고난의 기운이잖아요. 여기 자체가. 이런 기운이 붙어오기 때문에 가급적 가지 마시고요. 이러한 목적이 있을 때는 가셔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임신을 못해서. 응? 그런 경우에는 이거 임신의 기운이니까 이제 그런 건 가도 되고. 아니 실제로 신뢰가 어떤 여자분이 자기 딸이 임신을 위해서 엄마랑 같이 갔어. 그랬더니 근데 딸은 괜찮았는데 엄마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식중독도 병이잖아. 그치? 그래서 가지 마시고 그럼 갈 수 있는 데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그죠 지금? 금년에. 예, 금년 뭐 쭉 내려와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만인 공통이고요. 누구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못 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불가 방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 본명살과 본명적살이죠. 본명살만 하면 적살은 쉬운 건데 본명살은 뭐냐? 자기 본명성이 있는 곳을 못 가요. 있는 방향이죠. 방위가 본명살이고요. 적살은 요 그러니까 본명살이 예. 충방향.
흉방위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못 가는 거야. 분명격살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까 3을 기준에서 보라 그러셨잖아요. 3을 기준에서 보면 자 지금 3은 여기잖아요. 3은 여기가 분명살이 되는 거고요. 3은 그 다음에 분명적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3의 분명적살이 되는 거죠. 여기를 못 가는 거죠. 아니 아니 여기를 못 가는 거지. 여기는 동 여기는 서남. 여기는 동북. 아 그렇지. 여기밖에 못 가는 거지 3은. 예예. 예. 여기 두 군데밖에 못 가는 거지 3은. 예예. 예, 예. 예. 여기나 여길 가는데 여기는 돈이 돈 때문에 가는 거고 여기는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고 어딜 가고 싶습니까? 아 일리 가야지. 그럼요. 돈이죠. 돈. 무조건 동쪽으로 가셔야지. 그죠? 동쪽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정동. 예. 강릉으로 가셔야지. 강릉으로. 예. 예, 강원도, 예? 홍천, 행성, 강릉 이 정도가 되죠. 예. 예, 홍천 저기 그 홍천에 저기 수타사를 가셔도 되고요. 홍천이 무슨 산이요? 수타사. 수타사라고 있어요. 아, 수타사. 예. 근데 예. 아니면 조금 멀리 가셔서 뭐 행성쯤 가셔도 되고 아주 멀리. 강릉은 한번 갔다 오셔도 괜찮죠. 강릉. 예, 경포도 좋고 뭐 정동진도 좋고. 본명성이면은 그러면은 예. 한 가지 동쪽 서쪽이네. 구역? 예. 아니 구는 다 가도 되죠. 다 가면 돼요. 예,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죠? 구는 다 가도 되죠. 어디든. 그래서 이런 데는 못 가고, 그지? 이런 데는 못 가고, 여기든 다 가도 되죠. 네. 7은 일리 못 가시지. 예, 7은 일리 못 가고요. 예, 또 여기도 못 가죠. 분명적살이니까. 그 여기는 2하고 7이 못 가고요. 여기도 2는 못 가고. 왜? 7은 분명살. 예? 여기밖에 없죠. 근데 제일 좋은 방위가 여기예요. 6이 제일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3의 분명살이요? 예? 예? 아, 3하고 6은 못 가고. 여기는 6도 못 가고. 예, 예. 여기도 6도 못 가고. 3, 6은 여길 못 가는데 나머진 가는데 6방향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 이 말이야. 항상 좋은 방향은 이제 보시면 1등 방향을 대체로 이제 4, 2등이 6, 3등이 7 뭐 이런 정도를 좋게 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저 보세요. 4는 장사, 거래, 그죠? 교제 이런 방향이고요. 6은 큰돈, 투자, 활동 이런 방향이고요. 7은 돈의 흐름, 돈의 회전, 현금 이런 방향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가 네 번째를 보면 8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건 큰돈인데요. 큰돈, 저축. 이런 건 되죠. 근데 여기는 또 좀 뭐가 들어있냐 하면 뭐 부동산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인내와 끈기라는 게 따라붙죠. 그러니까 금방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인내 끈기가 붙으니까. 그 다음에 5번, 6번 정도를 같이 봐도 되는데 3이나 9를 보는 건데 뭐 3, 9는 그냥 같이 뭐 어떤 걸 5번, 6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봅시다. 그 다음에 5번 정도에 3과 9를 보는데 요거는 뭐 새로운 거, 새로움, 진급 뭐 이런 게 있으면 진급, 개업 이런 거는 좋고요. 여기는 합격, 당선 이런 건 좋죠.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은 여기는 없어요. 여기 돈은 없다고.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뭐야 4, 6, 7, 8, 3, 9 몇 개 써? 5는 죽었다 깨라도 못 가고 5는 나쁜 데니까 못 가는 거고 5 빼면은 1도 못 가고 그럼 2 하나 남았잖아요. 여섯 번째로 2를 줄 수가 있죠. 2. 요거는 취업은 돼요. 취업.
취업은 되는데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제일 가기 쉬운 데는 여기죠. 좋은 데. 근데 36을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7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동쪽으로 가시고. 선생님, 그 구가 중국에 다 들어가는 거는 원래 구자 화성이니까는 그 예. 구자 화성에 이제 금년에는 구자 화성에 그 기가 제일 많이 이렇게 뭐 있다라고는 그건 이제 구가 중궁이니까 올해는 구가 지배자로 예. 뭐가 폭로된다든가 이런 기운이 있는 거고요. 구는 그냥 중앙에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취기를 가지 못한다면 이제 이렇게 봐서 아 제가 화기법을 하면 제가 화기법은 뭐야? 집에 있어서 집 있을 제자 제가 집에 취기를 못 가고 집에서 화기법을 한다면 구가 중궁에 있으니까 가장 좋죠. 그죠? 여기에는 가장 좋은 방이죠. 가장 좋은 거지. 가장 좋은 거죠. 우리처럼 어떤 이 영갑 이런 걸 밝히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구가 중궁이니까 집에서, 이거 집이잖아. 이 자리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제 기도빨이 받는 거죠. 그러려면 집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날. 네 개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런 거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만 이제 그렇게 되고. 아니, 사원 취기를 만들려니까. 자, 보세요. 내가 이 방향을 갔어요. 그럼 요렇게 됐을 때는 6이 한꺼번에 쫙 있잖아. 근데 여기 8이 있으면 6이 아니고 여기가 뭐 딴 게 있잖아요. 그럼 일치되질 않잖아, 기가. 예, 기가 일치가 돼야 그 기운을 순일하게 그걸 쫙 받아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네 개를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그럼 구를 안 넣어도 그럼 뭐 일이 자기 본명성을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3을 쭉 네 개를 넣든가. 아, 될 수가 없잖아요. 연이 일단 구가 딱 들어가 버렸는데. 그죠? 예, 예. 연이 딱 구가 들어가 있는데 월일시만 맞추려면 모를까. 그죠? 못 맞추는 거지. 그래서 네 개를 다 맞추려면 연월일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년은 8로 맞출 수밖에 없고, 후년은 7로 맞출 수밖에. 예.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의문이셨구나. 예. 오늘 날짜로 이거 번 거지 않을까? 내년은 또 숫자가. 아니요, 이건 올해 내내 똑같은 거죠. 네. 올해는 그래서 요 네 날짜, 요 네 날짜밖에는 이렇게 네 개가 맞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날짜에 하루는 반드시 갔다 오셔야 된다는 얘기지. 하루 갔다 오면 되지.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제 저기서 이제 정해 주셔야지. 아까 내가 이제 아까 장소하고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하고 이제 요거는 방위잖아요. 요거는 거리로 봐서 42.195km 이상. 이게 이상 되어야 돼요. 그죠? 내가 동쪽으로 가시면 동쪽으로 내 집에서 42, 원래는 100리야. 근데 요게 무슨 거예요? 마라톤 코스잖아. 대충 알잖아. 그러니까 40.195라고 내가 붙인 거고요. 100리 이상을 가야 돼요. 네, 가야 되고, 시간은 최제 시간이지. 최제 시간. 최소가 4시간이에요. 4시간 이상. 도착까지? 아니요. 도착해서 그 장소에서 4시간 있어야 돼. 4시간 이상 있어. 예. 적당은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예. 좋지. 최장은 9일이에요. 9박이야. 9박 10일까지야. 최장은. 그럼 이거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요? 최소한 한 3년 정도 걸려요. 3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예. 당장 당장부터 나타나는지 자금자금 나타나니까 3년 정도 돼야 느끼죠. 아니 뭐 이제 이게 보통 보면 뭐 3개월, 3년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게 3개월에서 3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3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운이 익숙하게 들어오려면 3년 정도 걸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이렇잖아. 내일부터 좋아진다 그랬는데 내일 당장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면 막 와서 따질 거 아니야. 그거 할 말이 있어야지. 그지? 옥집을 떠나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가야지.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시간하고. 그러니까
누구 걸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출발하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잖아.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 요 시간에 딱 도착하는 거야. 아, 그 시간에요? 예.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도착하는 거야. 아, 병자 시간에. 예. 병자 시간이나 이제 나중에 뭐 유시간이니까 유시나 거기 딱 그 시간에 딱 도착하는 거야. 그 시간 초에. 그렇게 그 맞추는 시간, 거예요. 이 시간 넘어도 되는 거예요? 안 넘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시간부터 먹을래니까 그 시간부터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죠. 예, 먼저 가서 꼭 상관없어요. 4시간이다. 예, 4시간 가서 그 시간부터 4시간을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시부터 축시 말까지 있으셔야 되고요. 뭐 더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전에 오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보통 요거 요게 안 되면 요게 안 되면 그냥 보통 1박 2일 정도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러니까 4시 그러니까 유시를 맞추는 게 더 좋죠.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유시를 맞추면 여기서 노란색이 없네. 아, 여기 있나? 요걸 쓰면 되나? 여기가 지금 자시잖아요. 만약에 유시를 맞춰 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까 을유시였어, 그지? 을유시를 이쪽에다 쓰면 을유시면 여기에 팥살이 걸리죠? 그럼 동쪽은 못 가는 거야, 유시에 가시면. 아, 예, 예, 예. 자시에? 자시에 도착하도록. 새벽에 도착해야 된다.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 도착하셔야지. 그 전날 가셔야지. 그러니까 초저녁에 예, 예, 예. 시작을 여기서 강릉까지 한 3시간 정도 잡아야 되니까 한 9시쯤 출발해서 한 8시쯤 출발해서 11시 반에 그쯤 도착해 있어야죠. 그리고 그때 4시간 동안은 잠을 주무시면 안 되고 딱 낙산사가 양양 낙산사가 동쪽인지 동국 쪽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한번 휴휴하면 딱 동쪽일 것 같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자 어디 있냐 카카오 맵 봅시다. 집이 어디세요? 일산. 일산, 예, 일산. 자, 그럼 일산이라고 쳐봅시다. 일산에서 동쪽이 되겠네요. 우리 둘 다 저 산이에요. 일산 동구 서구 뭐 비슷하잖아, 그지? 그렇죠. 예, 그, 일산 동구라고 치고 휴휴암을 한번 쳐볼게요. 휴암. 휴휴. 예, 그렇죠. 예. 휴휴암 정도면 딱 동쪽이죠.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북동남서야. 그러면 거의 정동이잖아요. 그죠? 한 요쯤 벗어나면 북동이고. 어? 그러니까 휴유암은 가능하고요. 휴유암. 휴유암. 네, 휴유암. 휴유암 가서 뭐 어디서 주무셔도 되고. 그 휴휴암. 휴휴암이요? 네, 휴유암이 그 저기 강릉에서 양양 쪽에 가다 보면 있어요. 또 휴유암 말고 낙산산 한번 볼게요. 낙산산은 유명한 건 더 아시겠지. 낙산사. 낙산사. 낙산사도 가능하네. 낙산사가 더 그러네. 낙산사도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밑에 등명사라고 있어요. 낙가 등, 낙가사라고 있어. 낙가사. 낙가사. 낙가사가 있어요? 예. 신흥사가 아니라 낙가사? 아니, 그거 말고 신흥사도 있고요. 그건 저쪽에, 신흥사는 저기 있는 거고, 저 속초. 예? 낙가사라고 하나 있어요. 낙가사, 등명 낙가사. 여기 등 강동면 괴방산길 요거네. 뭐 똑같이 등명 낙가사. 낙가사도 가능하고요. 낙가사는 어디 있냐면 강릉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어요. 그 낙가사가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낙가사 있는 고 길에 가면 왜 그 뭐 헌화강가 이거 저 김소로강 갈 때 그 꽃받쳐 붙인 그런 길도 있고 그래요. 요날은 자시에 가시면은 팥살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요날 간다고 쳐보세요. 유날. 유날 가면 일리 못 가요. 여기 묘유층이 여기 일에 걸리기 때문에 그날은 죽었다 깨나도 못 가. 을류, 요날은 동쪽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요날은 동쪽이 안 되고 유시가 동쪽이 안 되고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뭐, 아, 그 다음에 요날은 또 서쪽이 안 되지. 팥살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북쪽, 남쪽은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상관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정 내가 어느 날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땐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세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아 연락을 갈라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면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서 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서 처음에 가서 뭘 묻고 뭐 나무 이거 가져가는 건 하지 마시고요. 가서 처음에는 물만 떠오세요. 물. 물만 떠오세요. 물만. 예. 가서 머무르고 물만 떠오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수기법이 최고 법이거든요. 예. 최고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페트병 두 개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두 분이 같이 가시려면 네 개 정도 가져가야지. 예. 두 개를 가져가시는데 검은 비닐로 싸가지고 가야 돼요. 검은 비닐로 싸기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비닐로 슉 하면 돼. 스카치 테이프 있죠? 예. 한 세 번만 감으면 돼. 그지? 그러면 딱 말끔하게 되잖아. 그래서 싸가지고 가셔서 하는 방법은 일단 해당 장소에 도착하잖아요. 도착하면 제일 먼저 1번으로 가서 손을 씻는 거야. 세수야. 손 씻는 두 번째 물을 하늘 보고 각을 세 번 해요. 뭐 이거 진짜 각을 하라고 각을 이렇게 있잖아. 목을 축이라고 아 그거 세 번 하라고. 그런 다음에 잔뜩 드세요. 많이 드시고 네 번째 물을 담으세요. 물을 저기 병에다 다 드시고 담고 그러고 다섯 번째 이 물을 담은 물을 불전에 부처님 전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야. 소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요걸 꼭 하셔야 돼요. 네? 부처님 옆에 딱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보시도 좀 하시고 그러고서 거기서 4시간을 있으셔. 그냥 올 때 그 물도 갖고 와야죠. 와서 집에 와서 드셔야지. 그래서 갖고 오시면 이제 집에 오셔서 처음 하셔야 돼. 이것도 서북방에 뭐 저기 뭐 부처님 좀 놓지 않아. 서북방에 놓고 또 똑같이 소원 기도를 하시는 거야. 요거 물을 집에 오셔서 물을 놓고 소원 기도를 한 다음에 일곱 번째 드시는데 식전에 한 컵씩만 드세요. 병자는 3컵 드셔야 돼. 하루에 병이 있어서 병 고치러 가신 분은 3컵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컵 드시고 일반 소원 기도는 한 컵만 드시면 돼요. 근데 저게 이 우리 컵으로 한 7잔 나와요. 페트병 하나가. 그러니까 9번 먹어야 되잖아. 9일 동안 먹어야 되니까. 예, 네, 9일 동안 먹는 거야. 9일간. 그러니까 9일간 먹어야 되니까 한 병 갖고는 부족해. 그래서 두 병은 가지고 가셔서 하시고 만약에 내가 병 때문에 갔다 그러면 6병 정도 갖고 와야지. 그지? 그래야 더 많이 갖고 아니, 9일 먹으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소용이 없어. 더 먹어도. 예, 9일까지가 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딱 두 병만 갖고 오시라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제 저 몇 번 이렇게 좀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써가지고 가고 그거 써가지고 가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예? 가서 파고 묻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일단 한번 다녀오셔 보시면 기분이 좋다.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서 묻어야지. 그지? 나를 갖다 묻어야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 가만 있어봐.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오황이시잖아. 그죠? 네. 오황이면 여기도 가셔도 되고 여기도 가셔도 되고 여기도 가셔도 돼요. 일리 한번 가세요. 서남쪽. 네. 안면도 한번 가세요. 안면도. 안면도나 태안반도나 딱 서남쪽은 거기밖에 없어. 실제로는. 네? 유시에 가셔도 돼. 유시에 가셔도. 이쪽이 아니니까 유시에 가셔도 돼. 유시. 유시면 오후 몇 시야? 5시 반부터. 그지? 네, 5시 반 정도 도착하시는 걸로 가니까 충분하잖아. 네, 도착 시간이 5시 반. 그러니까 도착 시간이 11시 반이면 이건 자시고요. 밤. 그 다음에 그냥 오후 유시면 오후 3시 30, 4시 반. 아니, 5시 반. 5시 반에서 여기 도착하시면 이건 유시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하지. 5시 반이.
그지? 서북방이 좋다고요? 서남. 서남. 서남계가 태안반도나 안면도를 가시라니까. 안면도도 절이 있어요. 예. 나는 거기 어디야? 안면도 가다가 무슨 간호람인가? 나 거기 몇 번 갔다 왔어. 아, 간호람. 예. 예. 간호람을 가셔도 되고, 그죠? 조그만 남자야. 간호람을 가셔도 되고. 근데 이제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제 가서 뭐 아무 짓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자, 일단 술이 안 돼. 고기가 안 돼. 세 번째, 사람이 안 돼. 이성이 안 되는 거야. 이성 관계가 안 됩니다. 요거는 지키셔야 돼요. 하나 더 있으면 살생을 하시면 안 돼요. 즉, 목이 맹맹거린다고 잡으면 안 되고요. 또, 모기향도 안 돼요. 모기향 품이 죽잖아. 모기향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시려면 모기장을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1인용 모기장 있잖아, 이만한 거. 그 안에 딱 들어가 계시라고. 그지? 이게 있어야 돼요? 요건 4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 정보 나왔다고 그래요. 음파로 해가지고 모기를 쫓이는데. 네. 그 죽이지는 않는 거죠. 쫓아. 아, 그지? 그 정도는 빠지지 뭐.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요거 하면 도로암이 타불입니다. 그죠? 안 가늠만 못하다. 도로암이 타불이다. 일단 여기까지 잠시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예. 네. 네.